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무술년 6월 초하루, 그러니까 여기 신라 하음 종찰 범어사 하음살림 대법회 제21회차 주의신께서 오셔가지고 초하루 날 특별히 마음을 원력을 세우셔서 범어사의 창근 종지를 되살리시고 또 선찰 대본산의 그런 근본의 가르침을 더욱 있게 초석을 다지시고자 하음법회를 제방에 여러 대덕 큰 스님들, 하음법사 스님들을 모시고 쭉 진행해 오셔가지고 벌써 어느덧 21회차 그 스님께서 오신지도 벌써 2년이 이렇게 넘으셨는데 여러가지 이제 불사가 좀 원만 성취되시고 또 이 법회도 이렇게 늘 장구에 이어가는 걸 보니까 또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오늘 상당히 덥지요? 이 염천에 그렇게 더운데 뭐 이 법문을 해야 되고 왜 하겠는겨? 조금 떨어져 앉고 막 이래 해가지고 왜든지 빈자리를 좀 땡기셔가지고 그렇게 앉으시오. 꼭 막히게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먼저 이게 하음법회 때마다 그 무자비자 법무사 무비 스님 어른 스님께서 매월 법회마다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해 주시는 하음경 강설책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을 먼저 서문을 천천히 부드럽게 정성껏 그래서 서문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은 그 책의 단서 실마리가 되는 것이라서 이 내용 안에 무엇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용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이 간단한 게 이 서문입니다. 오늘 서문을 먼저 오늘 법회의 21회차 책을 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천천히 지극한 마음으로 합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무진장 이 세상에서 무엇이 무진장입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내용이 본래로 무진장입니다. 참마음과 참나와 차별 없는 참사람에게는 본래로 무진장입니다. 참되고 바른 이치를 믿는 믿음도 처음부터 무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계율도 참사람에게는 본래로 무진장입니다. 참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마음, 참 사람은 들어서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남에게 무한정 베풀고 싶어 하는 것도 타고난 지혜 등등도 일체를 본래부터 무진장으로 가지고 있어서 한량없이 원만한 무진장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진장입니다. 바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곧 무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나 무진장으로 표현하며 무진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무진장인데 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무진장인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천대하지 맙시다. 무진장인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정 짓지 맙시다. 무진장인 자신을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제안하고 규정 짓지 맙시다. 무진장, 우리 모두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무진장으로 살아갑시다.
이 책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내용이 십무진장품이 되겠습니다. 이 십무진장품은 무진이라는 말은 한량이 다함이 없다. 바닷물이 마를 날이 없듯이 쏟아지는 햇볕이 그 해가 안 뜨는 날이 없듯이 해가 꽉 차서 허공에 가득하듯이 이 바람이 가득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부처님의 열의 무상 대자 대비심이 가득하다. 그 지혜로움이 가득하고 남에게 그 베풀어줌이 또 가득하고 자비로움과 지혜의 강령이 또 양심이 가득하다. 뭐 체면이 가득하다. 인정이 가득하다. 의리가 가득하다.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무진장한 창고가 있지만은 그 박복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무진장한 창고의 이 생명력을 느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아기같이 탐심이 많아서 살고 사는데 몸에는 병고가 찌달려가지고 힘들고 또 빚에 쪼달리고 또 몸은 아픈데 쪼달리고 마음은 그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 이 무진장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강가에 가서 물이 철저히 흘러내려간다 하더라도 옆에서 쥐떡 끼면은 물 먹을 정신이 없는 것이지. 예? 옷기고 삼킨다고. 그래서 스스로 업장을 가만히 소멸하고 가라앉혔을 때 그 이제 이 무진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신무진장품을 오늘 법문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여기서 믿음의 무진장 조금 전에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들어가는 정신, 바른 믿음을 이제 신무진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떻든지 법으로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은 공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귀하게 여기죠.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의 종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그 무진장한 창고를 이제 신무진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오늘 법문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되겠습니다만 열 가지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행동 거지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이 점점 자비로워져 가지고 무자비하지 않고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비로워져서 그때부터 부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괴무진장, 우리 보살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계위를 지키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계행의 무진장한 창고가 안에서 이제 하나 서서히 생겨지죠. 그러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념이 생기면 깨끗한 행으로 사람이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양한 업장도 있고 어떤 처지와 환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항상 늘 맑고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허물 있는 행동을 짓고 욕도 하고 뭐 악담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의 아니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남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막 이렇게 숨겨놓고 의하든 간에 뭐 죽든지 살든지 가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참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걸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살지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잘못했었으면 백급 적집제 1년 돈탕진이라. 아유,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법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예. 사실은 제가 이 법문 시간에 좀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좀 가볍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법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겠어요. 고백을 하겠어요. 제가 어제 참 깨달았습니다. 심각하죠? 하도 깨달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새벽 시장 가서 참깨를 사가지고 이렇게 매달았는데
참 깨달아버렸다. 이러면 더위가 좀 가셨습니까? 네. 그래, 참 깨달았다고 하니까, 아이, 도반선생님한테 농담을 한마디 했더니, 다른 도반선생님들 어쩌는 게 전화하고 야단났어요. 니 진짜 깨달았냐고. 그래, 오늘 새벽 시간에 가가지고 덜 깨사가지고 덜 깨달았다고. 어젯밤에 열대야도 있고 날이 좀 더웠죠. 그래서 어제 기어이 제가 평상심을 깨쳤습니다. 평상심이 평소에 뭔지를 모르다가 평상심이 도다 시도다 평상심이 도다 내가 그 평상심이 뭔지를 모르다가 어제 평상에 눕어가지고 있으니까 그 평상에 있으니까 그때가 평상심이더라고. 자, 그렇게 웃음도 무진장, 그죠? 더위도 무진장, 참 깨달았고, 누가 뭐라 하면 또 덜 깨달아 놓고. 여하튼 남에게 또 그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구해주는 걸 괴무진장이라는 괴무진장. 예? 그리고 이렇게 악업장이 소멸됐을 때, 업장이 소멸되고 자기를 참회하고 뉘우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신용이 있고 자기의 그런 신념이 생겨졌을 때 비로소 들리지 않던 법문이 들립니다. 그때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무진장. 예? 예. 여기 같이 앉아 계시지만 악업장이 있는 분들은 법문이 한마디도 안 들었고 몸뚱이만 앉아 있는데 법문을 들을 수 없어요. 들리지도 안 하고 희한하잖아요. 그거는 제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법문을 이렇게 하면은 제 법문을 명법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말을 뭐 거칠게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변화할 수 있고 한 분이라도 살아오던 길에서 정말로 뉘우침 있고 부처님 길로 무진장 창고가 한 분이라도 가신다면 오늘 무진장 법문이 명법문이 되고 법문은 뭐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했다. 한 분도 귀담아 안 듣고 실천도 사회적으로 한 분도 하시는 분이 없다라면 뭐 그 말은 말로서 끝난 것이라서 별로 영험이 없는 것이죠. 법문은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법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감동할 준비가 되고 사유력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실천하려는 의지력이 강하니까 실천하는 의지력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탐심이 줄어들면서 남에게 뭐 종이 한 조각이라도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앙장구장 달게들 악답밖에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무진장이라고 합니다. 보시할 때 시자 있죠? 베풀어지는 것이 무진장한테 그때는 부처님의 최고의 자비로움이 자기하고 같이 하는 일이 가슴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내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거, 내 이렇게 콩팥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막 띄다 주거든요. 제 도반 한 명 중에 한 명이 두 도반이 있는데 한 도반이 신부전적으로 콩팥이 다 이제 사와가지고 죽을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도반 스님이 이제 콩팥을 하나 띄워주는데 그 두 도반 스님은 어릴 때부터 한 30년 동안 제가 봐왔지만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라. 두 분 다 그 아주 성격이 만만찮은 분들인데 그렇게 뜻이 그래 안 맞으면서 도반이 아프다니까 이렇게 띄워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수술을 앞두고 저인데 전화 왔어요. 콩팥을 받아야 되는 스님이. 저 스님이 내인데 죽이 싫은가 감기 걸려가지고 수술 날짜도 미루고 왜 될지 모르겠다. 네가 한번 알아봐라. 스님 왜 그래? 그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하나 저기 도반도 챙기고 스님도 챙겨야 되는데 그 콩팥 죽이 싫습니까? 왜 그래? 평소에 뭐 어떻게 살더만은 결국은 그렇게 부도 내려고 합니까? 띄준다 했으면 띄주세요. 별 걱정을 다 한다. 지 걱정이 해라. 내가 뭘 다 준다고 해라.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 다 하고 나서 한 분은 중환자실로 가고 한 분은 띄준 스님은 일반 병실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이제 곧 죽을란 건 모르겠고 저 내 그 띠 간 놈 저 도둑놈 같은 놈 이제 벌벌 날아댕긴다. 예. 그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떤 기회 요번 여름에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모밀국수 이렇게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이렇게 한 서너 개씩 사놓고, 이제 도관선생님들하고 같이 모밀국수를 이제 자식한테 같이 있었는데, 평소에 둘이 앙정부적 싸우는데, 굉장히 다정한 사이가 됐어요. 희한하더라고. 이게 물질이란 게 서로 베풀어주면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우리 밥 한 끼 먹자 하려면 밥 먹자 소리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게 보호시라고 하는 것이 베풀어주면 자꾸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는데, 뭐 하는 거 싶어서 이래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 콩팥 이렇게 받은 스님이 안 받은 스님한테 모미를 걷다가 한 개도 아니고 두 등 건네 주더라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내인데 큰 거 한 덩어리 줬다, 아이가. 야. 그래도 두 분은 뭐 평생 싸우다가 아마 다비장으로 가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 남이 좀 한마디도 안 지고 빼작빼작 달게 들어오고 내인데 뭐라 하면은 그 사람이 내인데 내 아플 때 뭐 띄준다? 내 아플 때 저 사람이 콩밥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인데 콩밥 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베풀어주는 마음이 이렇게 넉넉해지면은 사사로운 게 개인적인 이득 챙기려는 게 사라지니까 점점 인연 생멸법을 아 이런 인연인가 저런 인연인가 이렇게 모든 세상사를 살피는 힘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혜가 서서히 돋아나죠. 반야신경의 조견 오원 개공도 행심 반야바라밀 그죠? 반야바라밀로 쑥 들어가면 지혜의 그런 무진장 창고가 이렇게 생겨지면서 생멸법을 살펴서 그 인연을 통찰할 줄 알기 때문에 무불통지라 모르는 것이 없어서 손바닥에 손꼽 보듯이 모든 세상사에 대해서 환히 알지만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무불지나 이사라 부처님을 그렇게 얘기하거든. 알지만은 이미 다 암만심을 버려서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막말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돋아나면은 마음에 명심하고 염두에 두는 그러한 염무진장 염불할 때 염자 있지요. 예? 이 염무진장이 창고가 이제 자기의 명심하는 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진다 그래요. 지혜가 밝아지면은 이게 잡스러운 게 사람이 사라지고 마치 구름이 탁 깨끗하게 사라진 맑은 가을 창공처럼 그렇게 달뜬 것처럼 그렇게 훤하게 돼가지고 뭐듯이 명료한 의식이 돼가지고 말 것도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고 아이나 내가 그거 했지 이렇게 희미한 게 아니라 사람이 또렷또렷하게 그냥 눈망울도 또렷또렷해야 되고 그게 말소리도 또렷또렷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염무진장이 생겨지면 생각이 또렷한 생각에서 받아지는 것들은 명심했으면 안 까먹어지잖아요. 그죠? 관심 있고 해가지고 남 돈 빌려준 거 이런 거 절대 안 까먹잖아요. 그죠? 딱 명심해가지고 남한테 두드러 맞았던 거 절대 안 까먹고 경전만 보면 홀딱 다 까먹어버려요. 제가 학연생들 가르칠 때 뭐 신기한 거라. 나쁜 거는 하나도 안 까먹는데 좋은 거는 다 까먹는 거야. 그 악업장이 많아서 그래. 악에 익숙해서. 그 선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악한 거는 앵간하면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남아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명료하고 명심해서 그 얼음이 그 녹듯이 그렇게 마음이 풀려지면은 기억력이 또렷해지는데 그 기억력이 또렷해진 것은 이 된장 떡에다가 이제 된장을 담가 놓으면 오래오래 이제 된장이 독 속에서 익어가듯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자기 가슴 속에 남아서 안쪽에서 숙성돼가지고 그죠? 그 중생이 이제 성숙된다죠? 선부촉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 그렇게 중생을 성숙시켜서 그런 생각이 발라지면은 기억이 또렷하고 명심해서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뭘 연세 들어가지고 희미해진다 하면 치매기가 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잘못해가 오십니다. 제 경험, 뭐 저는 아직 젊습니다만은 제 경험도 그렇고 어릴 때 기억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매력을 자꾸 정장시키면 본심을 쓰는 힘 쪽으로 가다 하면은 희미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야마천궁 개참품 19권 거기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개송이 있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 의심조 그 강림 보살장에 나오는 개성인데 그 앞에 개성이 참 멋진 개성인데 신부제 의심이라 몸은 마음에 있지 않고 신부제 의심이라 마음은 또 몸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은 이 능작 불사로다. 이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놈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서 한 세상 이사명념 무분별이라 불사를 잘만 짓다 간다. 이것은 참 이 자제 자유자재한 것이 몸과 마음이 서로 이 마음인데 어제 눈에 붙어가지고 보고 이 마음인데 코에 붙어가지고 냄새 맡고 마음인데 해에 붙어가지고 맛보고 신기하잖아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어울려가지고 자제하기가 미정이라 이만큼 희유하고 무상심심 미미한 것은 없느니라. 이 얘기가 야마천궁 개참품 그 19권 강림보살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지니게 되면은 변설무진작. 야, 법문을 하든지 설법이 자유자재가 되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법문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런 생각 아들이 왜 말 배울 때 처음에 띠듬띠듬 하다가 마음은 터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그 낯선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어른이고 하고 다 하잖아요. 온갖 사실을 다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변무진장이 되면은 말문이 터지는 거죠. 마치 애들이 말 배우다가 말이 이제 한번 배워져 버리면 말이 몸에 딱 새겨져 가지고 몇 번 듣고 몇 번 듣고 명심해 갔다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듯이 공부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도 자기한테 익숙해져 버리면은 법문 자체가 또 자기의 삶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게 삿된 견해가 아니라 정도 직견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 법문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변무진장이에요. 변호사 할 때 변자 있지요? 그때 변자. 그 변호사 할 때 변자는 그 중간에 말씀문을 집어넣어 놓잖아요. 에이? 여하튼 그건 그렇고 오늘 그 신무진장에 대해서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삼세제불의 열 가지 무진장 창고 15페이지 있죠? 그때의 공등님 보살이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 여보살 마하살이 열 가지 장이 있을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며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신장가, 개장가, 참장가, 괴장가, 문장가, 시장가, 해장가, 염장가, 지장가, 변장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법문은 뭐 이렇게 껍데기 법문입니다. 껍데기. 껍데기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어제 아래 보니까 시장에 가서 보니까 껍데기 이게 만만찮은 기라. 껍데기 아주 껍데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이 양파라고 하는 거와 담아낸 게 있지 않습니까? 빼가 이렇게 껍데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홀딱 뺏겨놓으면 양파가 어떨 것 같아요? 쪼그러들어 버려요, 쪼그러. 그죠? 하얀 게 아니고 쪼그러들어 본다니까. 감자 껍질이 얄부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뺏겨놓으면 보관될 것 같아요? 장마철에 금방 곰팡이 피가 사가버려요. 그쵸? 고구마 껍데기든지 아주 얇고 바깥에 우리가 안 먹는다고 깎아내버리는 건데도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소중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노란자 법문도 아니고 흰자 법문도 아니고 뭐 큰닭 법문도 아니고 작은 뭐 봉황 법문도 아니고 계란 껍데기 열부리한데 이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다 웃는 거 볼게요. 비닐봉다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지만 그 껍데기 없으면은 통조림도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람도 한꺼풀 뺏겨놓으면 죽는 기라 이게. 예? 껍데기 소중하니까 껍데기 법문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함경을 하면 껍데기도 소중하고 뼈대도 소중하고 중간에 살도 소중하고 동맥도 소중하고 정맥도 소중하지만은 동맥 정맥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느다란 못의 혈관 얇은 힘줄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살이 어떻게 된다? 썩은다 썩어. 그러니까 굵은 사람도 쓸만하고 우리 같은 요 쪼무리기도 쓸만하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 한번 이제 더우니까 한번 웃겨드리고 가야지 웃다가 이제 더운 거 잊어버려야 돼. 큰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작은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작살나요. 자. 오늘 다 까먹고 그것만 있지 싶다, 내가. 이게 우리 절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게 법문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뭐, 작, 뭐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법문이 너무 좋고 좋은 것들이 이 무진장 많지만은, 시간이 어떻게 다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해서 세 번째 참여하는 참장, 그 다음에 남인들 좀 부끄럽게 여기는 괴장, 요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읽다 보면 가슴이 막 남들한테 얘기 못해도 스스로 부끄러움이 스미고 자기 마음속에 그 좀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참장 몇 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 읽겠습니다. 45페이지 그 위에 한글로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참장인가? 이 보살이 과거에 지은 모든 악을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내느니라. 저 보살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끝없는 옛적부터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다 서로 부모도 되고 형제 자매 남녀가 되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가 고만가 아청가 온가 분내를 갖춘 영구 서로 괴롭게 하고 손해를 입혔느니라. 서로 서로 업신여기고 빼앗아서 간음하고 살생하여 온갖 악을 다 지었으며 일체 중생에게도 다 또한 이와 같이 온갖 분내로 여러 가지 악을 다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가까이 서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도 아니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계도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아끼지도 아니하며 서로 살해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었느니라고 하느니라. 스스로 생각하건대 나의 몸과 모든 중생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부끄러움이 없는 법 행하기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알고 이제 만약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을 끊지 아니하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또한 나를 보시리라. 내가 어찌 아직도 행하면서 끊지 아니하리요. 매우 옳지 못하니 그러므로 나는 응당 일심으로 끊어서 제거하고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를 정득해서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라고 하나니 이것의 이름이 보살 마하살의 제3참장이니라. 좀 섬뜩하지요? 양심에 찔리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이 더위를 날려야 되니까 좀 합장하시고 제가 신념부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념부. 합장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저건데 제가 조금 바꾸면 뭐 웃음이 먼저 나올 겁니다.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우리 맨날 이렇게 하죠. 그 뜻은 수리한다, 고친다 이 말이거든요. 수리 수리한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승하게 잘 고친다는 말이고 마하수리는 크게 잘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사바하는 성취한다. 뭘 고치느냐? 신구의 삼업을 잘 고친다. 원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술이 사바하가 정구업진언이 아니고 그게 원래 정삼업진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만든 연분이 하나 있어요.
그 한번 들어보세요. 수리, 수리, 몸, 수리, 말, 수리, 마음, 수리, 사바하. 하실 수 있겠어요? 신구의 삼업을 수리한다. 수리, 수리, 몸, 수리, 말, 수리, 마음, 수리, 사바하. 그렇게 몸도 수리하고, 마음도 수리하고, 말도 수리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지은 업을 수리하고, 말로 지은 업도 수리하고, 마음으로 지은 업도 수리한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연불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야 뭐 더이고 뭐고 확 달라가고 없다. 자, 그 다음에 괴장. 부끄러운 일을 생각해서 수행한다 하는 대목 있죠? 그 대목 뭐 하겠습니다. 예.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계장인가? 이 보살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옛적부터 오용나 가운데서 가지가지로 탐하여 만족할 줄. 그로 인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온갖 번뇌를 증장하였으니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서 온갖 번뇌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악한 업을 모두 행해서 서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 내지 더욱더 서로 원수가 되나니 이러한 악한 일을 짓지 않은 것이 없어 짓고 나서는 기뻐해서 서로 칭찬하기를 바라며 맹인이 되어 지혜에 눈이 없어서 지견이 없는 일이라고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고 태어나며 더러운 몸을 받아서 필경에는 머리는 희고 머리 얼굴은 쭈그러지게 되나니 지혜 있는 이가 이것을 다만 이것은 음력으로 생기는 청정하지 못한 법이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아신다 만약 내가 이제 이러한 일을 오히려 행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부끄러워하는 행을 닦아서 안욕 따라 삼양 삼보리를 빨리 멀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이름이 보살 마하살의 제사 괴장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남을 위해서 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흔히 십지품이라는 환경에 보면은 경전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아주 약초가 많은 눈 덮인 설산에 가면은 참 산상 같은 약초가 많은데, 사냥꾼이나 목동은 그 약초를 볼 수가 없다. 오직 남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 눈에는 약초가 보인다. 사냥꾼 눈에는 자기가 잡을 짐승만 보이고 목동 눈에는 약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골만 보이는데 남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약초를 마음속에 하나씩 심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참장이나 계장이나 이렇게 독송을 하면서 이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늘 이제 불만족스럽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눈앞에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고를 잘 냅니다. 고를. 탐진치 이게 전부 다 우리 불교에서는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 탐심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자기 욕심껏 되지 않으면 분심을 일으킵니다. 분심을. 분해가지고 막 파닥 자빠질 정도로 막 벌거에 달아오른다 할까요. 저는 얼굴이 좀 배고같이 휘잖아요. 오, 야. 이것도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탐심이 많으면 분해가지고 그 분을 못 이기면 이 분심은 탐심이 이제 분심이 되고 그 분심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면은 한이 됩니다. 한이. 피멍이 됩니다. 그 한스러운 것을 빨리 털어버리지 않고 녹여버리고 이렇게 냉장한 것을 식혀버려야 되는데 빨리 툴툴 털어버리는데 한이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은 그것은 피멍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왼수가 됩니다. 왼수. 꼭 대갚아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그러한 악독한 독이 몸에만 독소가 차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그런 독소가 이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렇게 그 탐심이 한번 많으면 성질 탐진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치심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그렇게 눈에 안 보이면은 사람이 성질이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볼이 나면. 그러니까 캄캄하거든. 캄캄해지면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근본 뿌리가 그 여섯 가지인데 그 탐진치 만이견이다. 교만한 마음이 그냥 아만이 탱천을 해가지고 잘났다고 남인데 한마디도 안 주고 악연을 내고 아예를 내고 아치를 내고 그 아만을 내고 이래가지고 착 그렇게 뽀작뽀작 해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신심이 아까 우리 신심으로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신심은 공덕 저 사람이 신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아는 것은 공덕되는 일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심이 있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법문할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릴 때 신심을 좀 착각을 해가지고 뭘 좀 잘 못 살고 하니까 어른 선생님께서 네 요새 와 그랬노? 제가 신심이 좀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참 네 신심 희한하다. 네 신심은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노. 원래 신심은 한번 붙어보면은 떨어질 줄 모릅니다. 태양이 뭐 꺼졌다 밝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휴가 가는 법도 없잖아요. 신심이 한번 제대로 나버리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 돼야 될 텐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의심 중에 의심이지. 예? 의심이 많으면 쪽집이 여우같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기라. 여우하고 그 쪽집이 의심이 많고 그 쪽집이 유자 써거든. 집행 유예할 때 쪽집이 유자 쪽집이 여자 써요. 뭐뭐뭐뭐 거라는 걸 갖다 쪽집이라고. 그 의심이 많으면 탐진치 만의 견 그래가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이 몸이 있다 이 몸띠에 집착하고 내 소유물에 집착하고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계속 영가가 있다 영가는 영 가쁜 게 영가다 아, 뭐 이렇게 벨소리를 다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소견에 도달하면 그것도 한마디도 안 지고 또 사견에 떨어져서 인과응보는 없다고 부정했고 잘 먹고 잘 사면 땡이다 이러기도 하고 또 개금치 견일 해가지고 뭘 깨끗하게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그 법으로 삼고 여러 가지 그런 소견이 이제 도단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참장, 개장 이런 거 이제 해보니까 좀 뭐 어떻습니까? 그 좀 전에 읽어보니까 아 조금 가슴에 좀 먹먹한 게 있지요. 그 별로 잘 안 느껴져요. 이게 본래부터 부처님을 좀 선거를 잘 익히지 않고 부처님의 공덕을 좀 찬탄하지 않고 또 경전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보리심도 안 내고 또 남들 하여금 또 열의 종자나 바람일 행을 갖다 이어나가도록 권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법문이 안 들리고 자기도 그래 악독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이 보재료에 있으면서도 함 살림이 전혀 신통 변화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법문의 말림인데 그 요즘 그 무슨 꽃이 피는 시절이죠? 예? 연꽃이 이제 피는 시절이에요. 연꽃이. 연꽃이 7월달 되면 이제 크고 작은 연못에 연꽃이 이제 쭉 피게 되는데 연꽃은 출은이 불염이라 아무리 진흙탕에 오염되는 뭐 그런 탁한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탁해지지가 않고 탁청년이 불요로라 아무리 맑은 물에 식기용도 해도 요염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 연꽃은 이게 멀리서 바라보면은
중통 외직이라 속은 텅 비어가지고 있고, 바깥은 정직하게 그냥 꼿꼿하게 가시 받쳐가지고 이렇게 서가 있고, 불만 부지르라, 연꽃은 가지로 번지지도 않고, 저기 등나무나 칡처럼 남인데, 앵겨 붙지도 않고, 능굴도 없고, 가지도 번지지도 않고, 산발하거든. 향원 익청이라, 연꽃 향기는 멀리서 맡을수록 더, 그런 향기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가면 연꽃이 톡톡 터지는 게 정정정식이라 꼿꼿하게 서서 깨끗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당당하게 사는데, 그래, 연꽃처럼 우리가 이제 산다고 하는 거는, 범어산은 금정산에 있고, 금정은 금샘이고, 우리 이 심장이 금샘인데, 이 심장에는 반야용선이 있습니다, 반야용선. 대도 안 하게 멀리 반야용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장 속에, 금정 속에 반야용선이 있고, 그 반야용선에 뭐가 피어야? 연꽃이 피어야 우리는 극락으로 간다. 연꽃은 스스로 피워야 되는데 어떻게 피우느냐? 심청이가 어디에? 파란만장한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심청이 스스로가 뭐가 되겠어요? 연꽃이 돼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생불멸이요, 영산불멸이요, 부처님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이제 연꽃 피는 시절에, 그 연꽃 피는 이런 시절에 연꽃이 될라 이러면은, 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뭡니까? 그 참장, 개장, 그죠? 참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흔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네 가지가 체면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고, 인정머리가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돼.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체면이 있어야 되고, 남 들받아 볼 때도 병원 갈 때 체면상 들받아 봐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상 들받아 봐야 돼. 인정 때문에도 한 번 더 들받아 봐야 돼. 또 의리 때문에라도 가봐야 뭐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경상도 말로 흔히 저 오줄 한 몽달이 빠졌다 하잖아요. 오줄이라는 게 인, 의, 예, 지, 신이다. 그죠? 사람이 어지러워야 되고, 의리가 있고, 남과 잘 안 훔쳐야 되고, 예의가 반듯해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줄이 삐끄러지면은, 이 다섯, 오상이라고 하는 이 오줄이 줄가지가 없으면 뭐가 돼요? 한 봉다리 빠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착하고 좋기는 좋은데 믿음이 없다든지, 착하게 좋은데 또 거짓말 잘 한다든지, 그죠? 그 또 뭐 어떻게 거짓말 같은 거 잘, 신용도 다 좋은데 자비롭지 못하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한다? 오줄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떻든지 그 네 가지를 잘 지키시고 다섯 가지 잘 지키셔서 연꽃처럼 그거 늘 이렇게 부모 사서 잘 계시고, 저도 오랜만에 7개월 만인가 이렇게 왔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가 싶었는데 세월은 그만큼 빨리 흘러갔어요. 그죠? 매일 그 자주 올라오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법상에서 뵙는 거는 처음이라서 참 주의심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이 하암살림법회가 53선지직 법회가 다 마칠 때까지 원만하게 향되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또 부처님 전에서 항상 불자로서 또 다신 분들이 되어서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